정은택 씨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있은 후에 힘든 마음에 그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9층이었어, 19층. 그래, 여기까지다. 여기까지인가 보다.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. 그래, 오케이. 깨끗하게 내가 인정할게. 오케이. 전화가 와요, 전화가. 모르는 번호야. 아이, 참 인간이라는 게 이상해, 사람이라는 게. 그 심각한 상황과 순간에 누구지? 이 생각이 들어. 그 왜 궁금해? 만약에 아는 이름이 떴으면 그 심각한 상황 속에 내가 그 전화를 받았고 신경을 썼겠어요? 안 썼어? 난 이미 없다니까 끝났어. 게임 끝났는데 모르는 번호 같다 보니까 누구지? 궁금해. 그 심각한 상황에. 아, 이 누구지? 아, 이거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. 그래서 받았어요. 그때 전화가 와서,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뭐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깜짝 놀래. 야야, 그 네가 이때 끈도 붙대고 살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못 산다. 내하고 아버지하고 못 산다. 절대 그런 마음 먹지 마라. 잘 돌아왔다. 잘 돌아왔다. 지금도 눈물 날라간다. 그 생각하면. 그래서요.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힘든 시간이 없었습니다. 경솔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. 후회 많이 했죠. 후회 많이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단어 어떤 걸로도 제가 뭐 미안하다고 해본들 그 많은 그때 그 시간을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잘나서 그분들한테 뭐 떳떳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그 힘들고 그 역경의 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이 인터뷰의 짧은 이 시간에. 그런데 정은택 씨에게 시련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.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무뚝뚝한 경상도 분인데 새벽에 울먹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왔어요, 저한테. 제가 이제 장남이고 하니까. 야, 너 엄마의 암이다. 어쩌노? 이러더라고. 나는 이게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속만 썩였지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암이래. 그때 참, 아유.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짐을 싸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아니 왜 눈치채게 이것저것 옷까지 하고 다 싸냐 그랬더니 너 어마이가 이 집 나가면은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이 집에 올 것 같냐 이러더라고. 그때 진짜 참, 아유.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직장암 3기 판정.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. 수술하고 나오니까 진짜 덜덜덜덜 떠고 막 나는 뭐 아프면 막 덜덜 떨어버려. 하도 원기가 없고 애를 많이 써가. 그랬더니 아들이 다 있어요. 다 와 있어가 막 하다 울면서 울고 이거 그래서요.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뿐이셨습니다. 큰일 났다 싶으려. 어쩌나 나는 아직 내 할 일이 많다고. 우리 애들 자기네끼리 살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. 붙들고 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사뭇 그런 생각했지요.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. 두 달? 한 달? 한 달 됐나? 응? 완키된 데 제가 완전 완키된 제가 10월 달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. 예. 예.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.
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실 줄 모르는 분입니다. 그 힘든 암투병 기간에도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. 우리 막내가 이제 추석에 명절날 이제 저희 집에 다 모여 있는데, 그냥 나보고 형님아,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러더라. 네?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제발. 우리 엄마 암 환자가 아직도 파출부 나가고 있다. 정신 좀 차려라. 그거 아느냐 너? 네가 속상해할까봐 네한테는 얘기도 안 했다 형님아.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때. 왜냐면 그때까지도 내가 일을 고르고 있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주인공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다시 주인공으로 복귀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. 나는 다시 주인공 하면 돈 많이 벌 거야, 개런티 많이 받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. 그러면서 내 자존심 찾고 막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내 하나가 고생하면 되고 내 하나가 못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뭔데 내 부모 파출부 일까지 시키고 아직까지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 마음에 내가 많이 무너졌어요. 정은택 씨는 어머니가 이제 좀 편안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여행도 준비한 것입니다. 여기가 이제 일몰 풍경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가족끼리 세 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몰 풍경도 좀 구경하고 과일도 먹고 열대 지방의 그 기분을 좀 즐기려고 그랬더니 소나기 내리기 30초 전입니다. 우리가 이 비, 물 뭐 이런 데 좀 예민해. 왜냐면 옛날에 우리 집이 여름에 비만 오면은 우리 집 그 지대가 지역이 물이 넘쳤거든요.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새벽에 자다가 도망갔거든, 피난 갔거든. 우리 막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고. 정말 거짓말처럼 내리는 소나기. 비를 보니 어린 시절 비만 오면 넘쳤던 그 낡은 집에서의 일이 떠오릅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우리 등교하고 나서부터 그 만두 속 다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집에 부엌 그 저 연탄 거기에서 만두를 만들었어요. 그 빨간 다라이, 다라이라 그러는 거, 빨간 큰 거 거기다가 가득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살던 집이 시장통이 시장통. 울산 역 근처에 역전시장 시장통이야. 이제 저녁 장보러 나오는 그 시간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노상에서 밑에 바닥에다가 놓고 팔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내가 저금하는 걸 5,000원씩 저금을 해요. 매일. 그래 하루도 아하만 거의 밀리뿌래요. 그래가지고 내가 또 돈 목돈 타고 이랬어요. 개돈. 그렇게 어머니는 만두 장사부터 남의 집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시며 은택 씨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. 지금은 부모님 두 분만 울산에 살고 계십니다. 반찬 이 했는 거 맛이 있는 겨 확인 좀 해주세요. 그래 기분이 나지. 밥 해먹고 밥 주고 밥 해주고 하면 맛도 모르는데 코가 메야. 맛도 모르는데
살 많던 자식이지만 부모님은 운택 씨의 사진들과 출연한 영화 비디오 테이프들을 모두 모아놓고 계십니다. 예, 영화 하나 찍으면 이제 아버지가 좋다고 이래 하나씩 사가 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다 놨는 겁니다. 그 개봉하는 날 가가지고 그래 이래 찍었어요. 스타들을 둔 덕에 이런 사진도 찍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십니다. 그래도 뭐 장동건 씨가 잘생기지만은 나는 본인이 내 아들이 안 좋아요. 잘생겼어요. 내 아들이. 그래서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멋져요. 잘생겨. 뽀한 기. 어릴 때 참말로 얼마나 이뻤다고요. 얼마나 이쁘고.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중고등학교 시절도 평탄치는 않았습니다.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. 그걸 또 받으니까 그때 학교 안 나와서 그런 기라. 난 맨날 학교 안 나가는 생각도 못하지. 그때 이제 아차 싶더라고. 어디에 있는 곳이 뭐가 모르지 이제. 맨날 안 가고 공부하러 가기 학교 가기 싫어가 잡으래요 집에. 늦게 안 가요 일하고. 내가 일하다가 와가지고 신발이 있나 없나 그거.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학교를 그만 안 갈래. 그 또 친구도 또 야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 극한다 맹요. 누구라도 그지요? 뭐 서로 자기 그렇지도 몰래. 똑같은 게네맹 그래요 극해요. 고등학교를 나보다 학교를 더 많이 갔어요 우리 엄마가. 이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버렸어요. 나를 포기를 안 했어. 우리 아버지도 사실 나 포기했거든. 저거 인간 안 된다고. 근데 우리 엄마가 끝까지 나를 포기를 안 했어요. 중고등학교 시절 정은택 씨의 이런 방황은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돼지국밥집을 했거든. 또 역전 앞에 네? 식당을 돼지국밥집. 우리 아버지가 한잔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슨 전제 아유 살림 다 때려 부셔버리고 3mm 한 번이 멀다 하고 두드려 부셔가지고 동네 얼마나 창피한지 그 성질을 내가 물려받은 것 같아. 네. 아이고 그래서 내가 모진 말도 많이 해요. 그거 보고 배운 게 나라고. 거짓말도 많이 해.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아버지도 미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 마음이 제일 그게 마음이 없지.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돼가 미안하지. 항상 미안해 아들 보고 자식들한테. 자식들한테 좀 잘해줘야 부모가 좀 뜨뜻해야 하길래 그러지는 못해. 내가 그게 제일 그 생각이 그 후회하는 게 아니라